광주와 전남 자치단체장들에게서 2017년 한해 설계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충권 화순군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성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난 1년간 7만 군민과 700여 공직자가 성원해 주셔서 우리 군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행복한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전, 화순 적벽 개방, 백신 기방 구축 사업, 내수면 양식 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화순 유통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임시추주총회에서 파산이 의결되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화순은 백신 산업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백신 산업 관련한 특별한 계획이 또 있나요? 예, 우리 화순의 미래 성장 동력은 백신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신 5대 강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화순군에 386억 규모의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올 1월 달에 산업부 내에 사업단을 구성하고 4월에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가 2021년에 준공이 되면 영실공이 인프라를 갖춘 아시아 백신 허브로 거듭날 것입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순 적벽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화순 적벽은 지난 2014년도에 광주시장님의 통 큰 결단으로 30년 만에 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6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군은 적벽을 국가지정 문화재 명성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명성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올 1월 달에 문화재청의 정식 승인을 거쳐서 명성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 밖에도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요즘 장기간 이 불황이 지속되면서 주변에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일할 의사가 있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또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